남녀가 미끄럼틀 그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그냥 둘이 뒤엉켜 갖고는 아유 시끄러워요. 그 애도 있는데. 에이, 괜찮아요. 저도 알 것 안다고요. 그렇지 고은아. 아니 글쎄 둘이 얼마나 좋으면 그 시간에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뽀뽀뽀뽀뽀. 아니 그 청춘도 참 촌스럽네. 아니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놀이터에서 이런데. 너 뭐냐? 나 뭐? 왜 귀까지 빨개지고 난리냐고. 설마 나 아니야? 이 뭐래? 아니 누가 언니래? 언니라고 해도 우리 아무도 안 믿어. 다 큰 어른이 뽀뽀 소리에 귀까지 빨개지고. 내 귀가 뭐 어쨌다고. 그럼 너나 남의 귀 좀 그만 물고 다녀. 야! 이게 뭔 소리야? 어? 너 이놈의 기집애 아직도 그 발을 못 고쳤어? 아니야 나 이제 안 그래. 아니기는. 야 엊그제 산들이가 봤다더라. 너 그냥 술 취해갖고 엄한 남자 귀때기 무는 거. 진짜 싸. 어. 야 입 싼 게 아니라 걔가 엄마한테 비밀이 없는 애야. 비밀이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애라고 걔가. 아 서운해.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네. 설마 나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고 생각하나? 왜 단문자가 없지? 설마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? 너 뭐 어디 전화 올 때 있니? 어? 아, 아니. 아니긴 식탁에 앉을 때부터 너 핸드폰 몇 번 본 줄 알아? 왜?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전화라도 있는 거야? 아니라니까요. 아 참! 이정아 아나운서 열애설 터진 것 같던데.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? 혜은이가 알려줬어. 찌라신가 거기에 나왔다고. 상대가 법조인이라던데. 응? 법조인이면 지석이네가 알 수도 있겠다. 어. 누군지 몰라도 이정아 아나운서랑 사귄다니 참 좋겠다. 얼굴도 이뻐 능력도 있어 집안도 좋아. 잘 먹었습니다. 먼저 일어나겠습니다.